분갈적꼭지 물려도 되나? 늘 걱정이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꼭 도움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뱃사TV에서는 서울대 나온 엄마인 뱃사가 꼼꼼하게 엄선한 근거 있는 고품질의 육아 정보만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갈적꼭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갈을 영어로는 퍼시파이어라고 하는데요. 즉, 평온하게 해주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처럼 투정 부리는 아기를 달래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애용하시지요. 그렇지만 부정교합이 된다느니 유도운동이 온다느니 말들이 많아서 사용하시면서도 걱정이 되실 거예요. 오늘 뱃사가 공갈적꼭지 사용의 부작용이 진짜인지 속설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모든 내용은 미국 가정의학학회에서 발행한 저널에 실린 이 논문을 참고했어요. 첫째, 공갈적꼭지는 유두운동을 일으켜 모유수유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공갈적꼭지 사용과 모유수유 기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여러 논문에서 공갈적꼭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모유수유 기간이 짧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런 연구들 때문인지 공갈적꼭지를 사용하면 아기가 엄마의 젖꼭지를 거부하게 되어서 모유수유가 힘들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 연구에서는 공갈적꼭지 사용이 원인이 되어서 모유수유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엄마들이 공갈적꼭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아직 이런 반박하는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 가정의학학회에서는 원활한 모유수유를 위해 출산 직후에는 공갈적꼭지를 사용하지 말고 어느 정도 아기가 모유수유에 익숙해지고 나면 공갈적꼭지를 사용하기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다만 모유수유하는 경우 모유수유에 익숙해진 아기가 공갈적꼭지를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긴 해요. 저희 다미도 공갈적꼭지를 물렸던 때가 있긴 했는데 좀 크니까 잘 안 빨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손으로 확 빼버리고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굳이 공갈적꼭지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젖을 물린다는 가장 강력한 달래기 도구가 있기도 하고요. 둘째, 공갈적꼭지는 부정교합을 불러온다? 정답은 5입니다. 그러나 너무 길게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한 연구에서는 공갈적꼭지나 엄지손가락을 빠는 습관을 가진 아기들의 부정교합 여부를 살펴봤는데요. 48개월 이상 그러한 습관이 지속된 경우 71%나 부정교합을 보였고 36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끄는 경우 32%, 24개월 이전에 끄는 경우 14%였다고 합니다. 24개월 이전에 끊는다면 공갈적꼭지나 손가락 빨기로 인해 부정교합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미국 치과협회와 미국 소아치과학회에서는 4살 이후에 공갈적꼭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전통적인 형태의 공갈적꼭지와 이렇게 치아 변형을 최소화한다고 하는 목이 얇은 공갈적꼭지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인데요. 적어도 이 두 논문에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차피 24개월 이전에 끊는다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구입 당시 잘 몰라서 목이 얇은 걸로 사긴 했지만요. 셋째, 공갈적꼭지는 중이염 가능성을 높인다? 역시 5입니다. 공갈적꼭지를 빨게 되면 점액을 분비하는 비인두라는 곳의 분비물이 중이로 흘러들어가게 될 뿐 아니라 치아 변형 때문에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기관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어서 중이의 압력 조절을 잘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이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에 대한 22개의 연구를 꼼꼼히 따져본 결과 공갈적꼭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중이염이 발생할 확률이 24% 더 높았다고 해요. 참고로 분유수유아의 경우 모유수유아의 경우보다 중이염을 앓을 확률이 추가로 15%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중이염을 앓게 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비만 등 여러 부작용을 동반하는 항생제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한번 걸리면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콧물 등 불편함이 따르니 분유수유, 제왕절개 등 면역력이 더 약할 수 있는 아이의 경우 중이염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공갈적꼭지를 피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치과협회와 미국 소아치과학회에서는 중이염 예방을 위해 중이염이 발생하기 쉬운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공갈젖꼭지 사용을 줄이거나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혹시 모르니 아기가 엄마 젖꼭지에 좀 익숙해진 후에 공갈젖꼭지 사용을 시작하면 좋아요. 공갈젖꼭지는 부정교합을 불러올 수 있으나 24개월 전에 끊는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공갈젖꼭지는 중이염 발생 가능성을 소폭 올릴 수 있으므로 걱정된다면 6개월 전으로 끊으세요. 공갈젖꼭지는 걱정이 좀 많은 엄마라면 아주 안 쓰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아기에게 효과적인 경우에는 아기가 우는 동안 올라가는 스트레스로부터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무작정 나쁜 것 같다고 멀리하시기보다 아기에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현명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뱃사 생각입니다. 저도 쓰고 싶지만 다미가 자꾸 손으로 빼버려서 못 쓰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 정보 뱃사였습니다. 궁금하거나 뱃사가 리서치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